날씨가 어떠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래서 weather 어떻게 써요? W-E-A-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왜? EA가 뭐 됐어요? 에. EA가 낼 수 있는 두 가지 소리는? EA 중에서 에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House는 뭐 해드린 말이고? How is 해드린 말이고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The weather 그 날씨란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날씨가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여럿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It.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있습니까? Yes. 자, how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란 뜻도 있고 어떤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는 방법을 물을 때 쓰는 거고요. 어떤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둘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지만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되는데 이거 어떻게일까요? 어떤일까요?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오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화창하니까 뭐라 그래요? It's sunny 그죠? 됐습니까? 나는 왜 스펠링 안 물어보지? 그래서 sunny weather는 무슨 뜻이야? 화창한 날씨. 그럼 sunny는 무슨 시예요? 화창... 아니?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습니까? 하다시. 이걸 내가 하다시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M is R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을 만든다? 화창한. 어떻다가 된다 했죠. 아하. Is sunny의 뜻은 뭐예요? 어떻다? 화창하다. 화창하다가 된 거 하다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가 화창하니 화창하다 됐습니다. 얘 덕분에.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how는 얘랑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지금 여기 위에는 how is it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it is sunny 하잖아요. 네. 그러면 how는 어떻게 해요? 어떤이에요? 어떤인 거죠. 됐습니까? 어떤 화창한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is it은 묻는 말, it is는 대답하는 말. it은 뭐 대신 왔어요? 저 The weather is sunny.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귀찮으니까 it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이시잖아요. How is it? It is sunny.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눈이 내리고 있으면 It's snowing. Snowing 어떻게 써요? S-N-O-W-I-N-G. 오케이, 아까 전에 옆에서 자민이 수업할 때 들었는데 snow의 뜻은? 눈 또는? 눈이 내리다. 눈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눈.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로 쓰인 거예요? Snow. 하늘에서 추울 때 하늘에서 내리는 것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Snow. 눈이라고 이름 붙였죠? 네. 그러니까 눈이 snow가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고요. 이건 너무 뻔하죠. 뜻을 아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모든 무슨 시엔 뭘 붙일 수 있다? 모든 무슨 시엔 뭘 붙일 수 있다? 모든 아까 안 들었어요? 모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가 있다. 아.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뜻도 바뀌니까 스노우는 눈 내리다였는데 스노잉은 무슨 뜻이 된다고? 눈 내리다. 아, 똑같아요? 아니요. 아이고, 옆에서 봐놓고도 모른다.
아하. 런 무슨 뜻이야? 런닝맨. 런이 무슨 뜻이냐고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달리다. 그럼 러닝맨은 뭘까요? 달리는 남자. 그러면 얘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 아, 하다시입니다. 달리다입니까? 달리다 남자입니까? 어떤 시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시예요? 하다시. 아니, 무슨 뜻이, 또 하다시죠? 뭐 뜻을 묻고 있는데. 어떤 시잖아. 어떤 남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 얘는 달리다였는데 이렇게 모습이 바뀌면서 뜻이 바뀌어서 씨가 바뀌는 거야. 예. 그럼 무슨 뜻이냐고 얘가. 달리는. 달리는 중인 달리는이잖아. 예. 채빈아.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씨에 뭐 붙일 수 있는데. 무슨 씨엔 뭐 붙일 수 있는데? ing. 무슨 씨엔 뭐 붙일 수 있는데? 하다 씨에 ing 붙일 수 있는데 ing 붙이면 뜻이 뭐로 바뀌니까? 눈 내리는. 무슨 씨로 바뀐다고? 어떤 씨? 그러니까 어떤 씨 앞에 또 비동사 있네. 예. 그러니까 얘랑 합쳐서 이거 무슨 뜻이야? 눈 내리는. 눈 내리는 중이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며. 어떤 눈 내리는 중인.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으니까 얘 붙이면 눈 내리는 중이다. 어떤이 눈 내리는 중이다. 예. 오케이. 그래서 비가 오고 있으면 뭐라고, 날씨 뭐라고 물었더니 날씨 묻는 표현이 뭐다?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비가 오고 있어요. It's rain. Raining은 어떻게 쓰고? R-A-I-N-I-N-G. 오케이. 그러면 rain은 무슨 뜻일까? 비. 또? 비 내리는. 아휴. 아. 어? 아니 얘한테 좀 이따 ing 붙이잖아. 네. 도대체 왜 붙일 수 있냐고. 그래 내가 계속 물어. 하다시.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하다시. 그럼 rain의 뜻은 비 내리는이겠냐? 아니야. 비 내리다겠지. 어? rain은 비 내리다야. 하다야. 여기다 뭘 붙이고 있어? 이거 붙였어. 네. 그럼 얘 뜻이 뭐로 바뀌어? 내리는. 그러니까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시? Raining weather 하면 뭐야? Raining weather. Raining weather 하면 뭐였어? Raining weather. 비 내리는 날씨. 비 내리는 날씨. 어떤 날씨? 비 내리는 날씨. 어,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붙었다. Raining은 비 내리는 이었는데 얘랑 합치니까 뭐가 됐다고? 어떤 시? 이? 뭐래? 하다시. 무슨 뜻이 됐냐고 그래. 비 내리는 중인. 그게 하다시입니까? 아니요. 비 내리는 중이니 하다시입니까? 아니요. 비 내리는 중인. 그래 얘따 여깄다 비 내리는 중인. 얘랑 얘랑 합쳤다고. 그럼 무슨 뜻이 되냐고요. 잘 봐봐 채빈아. 예.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떤이 어떻다가 된다니까? 하다시처럼 쓰인다니까? 예. 그러면 얘가 비 내리는 중인인데 얘랑 합치면 그럼 무슨 뜻이겠냐고. 비 내리다. 어떤이 어떻다가 된다니까? 비 내리는이 비 내리는 중이 다가 되겠지? 예. 행복하니 뭐예요? 해피.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I'm happy. 아 그런구나. 그러면 해피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I happy가 나는 행복하다라는 뜻이면 그러면 I는 나는이란 뜻이고 해피는 행복하다니까 해피는 그러면 하다신가요? 이거 아니에요? 해피보이 한 뭔 뜻이에요? 행복한 남자.
그럼 해피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무슨 뜻이길래 어떤 시냐고. 행복한. 그래. 지금 어떤 시네. 지금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었어요? 비동사. 그럼 이거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된다니까. 예. 똑같아 여기도. 이것만 있었으면 비 내리다였는데 비 내리는 이 됐어. 네. 어떤? 비 내리는. 이거 붙이니까 비 내린 다가 됐지. 예. 오케이, 다음번에 또 물어봐도 기억이 날라간가 모르겠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꼭 기억하세요. 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알겠습니까? 예. 또 뭐 볼 거야. 네. 응, 거기 올려주세요.